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어떡해. 너무 커다 이거. 모양 이상해. 아! 잠깐만! 시청자분들이 있을 텐데. 어! 구독, 좋아요, 빨리. 안녕하세요, 기아입니다. 제가 진짜 혼날 만한 걸 하나 샀거든요. 어떻게 하지? 일단 지르긴 했는데. 근데 이건 진짜 혼날 것 같은데 일단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이거. 초대형 에어바운스. 일단 말이. 짜자자잔짠. 아니 갑자기 왜 차려? 아니 얘가 카메라만 켜면 멍멍하더라고. 아 일단 한번 국민이가 이거 톡 찍어야 된다고 자기 1등에서. 그럼 이거 뭡니까? 국민이가 뽑기 했는데 1등했어요. 이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모양을? 어 국민이 잘 만들고 있네. 오빠 근데 에어바운스 있잖아. 우리 맨날 빌리잖아요. 손님 오면 빌리잖아요. 그거 그냥 사나 사면 안 되나? 국민이 사고 싶다던데. 아니 그걸 어디다 빌려고? 아니 뭐 놔둘 때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도 매번 빌리는 것보다 사는 게 낫지 않아요? 그래도 있으면 국민 잘 놀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지 않아? 맞아. 역시 제 상대로 반대합니다. 지금도 저 이미 샀는데. 너가 사자고 했잖아. 근데 아빠가 분위기가 안 좋아 어떡하지? 좀 모르겠다. 국민 아빠가 올라갔어. 네 바운스 우리 한번 뜯어볼까? 아빠 이거 왔어? 왔지 너 몰랐어? 가자 아니 여기 있어 이거 아침부터 있었잖아. 이거야? 어 이거야 이거. 가자 뜯어볼까? 찍고 있어요? 우리가 찍고 있어요? 아빠가! 언니! 왜 이렇게 찍고 있어요? 아, 지금 나 해주는 거 준게? 잘 찍는데 준게? 우리 들고 따라와 빨리 찍어. 있으면 흥분으로. 아빠한테 들키면 어쩌지? 들키면 안 돼? 들키면 화내지 않을까? 응. 떠요. 아빠는 근데 너가 산다고 하면 괜찮을 거. 그러면 너가 가서 아빠 에어바운스 사도 돼요 하고 물어보세요. 가보자. 뭐래? 네. 뭐야? 에어바운스 타고 싶어. 뭐라고? 에어바운스 타고 싶어. 아니 이걸 자기가 이게 영상으로 찍어달래. 그래서 하늘 것 같으니까 카메라로 찍어달라고 하더라고. 아니 에어바운스는 아니 이거 빌린 게 낫지. 그 큰 거를 어디 놔둬요. 진짜 짐을 맨날 삐아님이 택배 엄청 시켜놓고 정리도 안 되고.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아니야. 그냥 빌려 탈 때만. 아니요. 아니 그냥 그때만 빌리면 되지. 아니요. 국민 아빠랑 가위바위보해서 이기면 해주는 걸로 할게. 진짜 해줄 거예요? 제가 무조건 이길 거. 한번 해봐. 가위바위보. 오, 가위바위보. 아빠가 이겼다. 아니, 애를 울려요. 가자. 아니, 왜 이상한 사람 만들어? 아니 그건 아니지. 그러면 다시 하자. 아빠 뭐라고? 아빠 자 가위바위보 갑시다. 가위바위보. 아빠 눈 감고 내게 가위바위보. 아 졌다. 아! 일단 내려가자. 국민 내려가자. 그래도 일단 대충 허락을 받았어. 여러분 지금 증거 자료 있습니다. 국민이가 이기면 사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냥 빌리는 걸로 합시다. 아, 말 바꾸는 거 아니죠? 뭐가요? 아니야, 가자. 아니, 그냥 빌리는 걸로 하면 너무, 나 집에 너무 커, 그건 아니야. 국민, 와봐. 우리, 그래도 너가 가위바위보 이겼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샀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국민, 하이파이, 괜찮아. 당당해. 엄마가 국민 지켜줄게. 맞아요. 마리아는 국민을 혼내지 않습니다. 저를 혼낼 뿐. 제가 약간 무섭네요. 괜찮아. 걱정 마. 엄마는 아빠가 뭐라 해도 절대 기죽지 않아. 일단 내려가 보자. 궁금하잖아. 국민아, 이거 봐봐. 엄청 멋있어. 이거 이 국민아 엄청 큰 거 같은데? 너가 이거 엄마 좀 찍어줄래? 힘내요! 저기요, 몰래 카메라거든요? 잠깐만, 근데 생각보다 너무 무거운데? 어, 지금 어떻게 좀 봐. 국민 봐봤다, 봐. 어쩌지? 일단 숨겨놓을까, 이거? 밥이 와서 일단 마리아가 좀 내려올게. 일단 보이잖아. 아,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살짝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하자. 아빠가 이 정도면 모를 것 같아. 이따 밥부터 먹자. 아빠 밥 먹을 땐 내려올 것 같아. 어, 왔어요? 밥 가지러 왔어요? 밥 먹을래. 네, 우리 밥을 시켰는데 밥을 좀 가져와 주세요, 마리언니. 나 깜짝 놀랐어. 아빠가 갑자기 나오지 몰랐어. 일단 밥 먹고 몰래 작전을 하자. 알았지? 네, 음식을 지금 시킨 겁니까? 맛있겠죠? 제가 떡볶이 진짜 넣고 싶은데 참았어. 여러분, 이 마탕, 김치찜, 그리고 계란말이. 그럼 버거니 봐. 어떻게 먹나? 밥을 이렇게 해서. 오. 지금 마리아는 올라갔거든요. 너무 거워.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아, 이거 진짜 크다. 으짜. 크기가 엄청 크거든요. 지금 보시면 제가 빌렸던 것보다 진짜 큰 것 같아. 근데 이거 아빠가 만약에 이걸 보자마자 화낼 수도 있잖아. 이렇게 하자. 먼저 이게 좋다는 걸 알면 아빠 마음이 바뀔 거거든. 빌렸다고 하자. 알았지? 네. 이거 뭐야? 이런 빌린 거야 이렇게 하면 돼. 야, 한번 얘기해봐. 이거 뭐야? 빌린 거야. 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잘할 수 있지? 저건 빌린 거야. 아빠, 저건 빌린 거야. 아,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야? 아빠, 못하겠는데?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뭐라고 말했죠? 아빠, 이건 빌린 거야. 아빠, 이건 빌린 거야. 됐어? 어, 완벽해, 완벽해. 지금 크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 켜야 돼. 빨리 이거부터 꽂자. 자, 다 찍고 있지? 엄마가 뭐 하고 있는지 멘트를 해줘야지. 지금 물을 못 끄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버튼 누른다? 버튼은 곰미가 누르겠습니다. 눌러주세요. 아, 그래도 다행인 게 지금까지 빌린 거에는 짠 적이 없는데 저희 건지 알았나 봐. 아빠 우물 어떻게 돼? 아, 괜찮아. 어, 근데 괜찮아요? 어, 괜찮아. 빨리 켜. 나 더워질까봐. 아니, 괜찮아. 빨리 켜. 지금 답답하네요. 답답해 진짜. 저기요, 답답하거든요 지금. 안 켜면 자 간다. 3. 하고 있습니다. 터질 것 같다고 무섭다고 여기 서 있거든요. 아니, 저렇게 숨을 일인가? 구름이도 지금 밖에서 어떻게? 너무 커서 이거 모양 이상해. 어? 잠깐만! 잠깐만, 준비한 멘트 있잖아. 아니, 잠깐만, 뭐예요? 야, 너 준비한 멘트 안 했어. 아니,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야? 아니, 이거는 뭐 운동장이라 빼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일단 방향 돌려봐요. 빌렸던 것 중에 제일 큰데? 뭐야, 이게? 뭐야, 꽉 찼어! 고민이가 요즘 너무 말을 잘 들어서 빌렸어요. 잠깐만, 어, 근데 딱 좋아! 보세요, 마련이 이거 우리 집에 완전 딱인데요? 이 크기가 여기 밑에... 아니, 밑에 일로 딱 되냐? 구멍 이렇게 나오고요. 또 이렇게 나갈 수 있고요. 여기를 통과를 하면 요렇게. 자, 미끄럼틀 이렇게 타고요. 완전 우리 집 크기 딱인데요? 아니, 근데 여기 못 타. 여기 조심해야 되겠네. 여기 올라가서. 어, 괜찮네. 너무 느린데? 이거 얼마예요, 빌리는데? 60 얼마였나? 뭐 빌리는데 60 얼마? 평생 빌리는데 60 얼마였어. 아, 잠깐만. 뭐라고요? 평생 빌린다고요? 아버지에게 논다! 이렇게 재밌는데! 이거 완전 우리 집이잖아! 그리고 마리언니 기억 안 나세요? 가위바위보에서 누가 이겼어요? 이기면 사준다면서요? 분명 이렇게 재밌게 노는데! 그러면 더 재밌게 놀아! 더 재밌게 놀아! 와... 아, 근데 구미가 너무 좋아하니까. 마리안이 괜찮죠? 한번 보여줘, 아빠한테 재밌게 타는 거. 이거 우리 집에 평생 쓰